그 와중에? 시험보는 그 전에 영화 늦게 보기 전에. 어, 그건 이제 다 정리되고. 아직 다 정리 안 됐죠. 영화 보면서 사귀셨어요? 실업 공부한 게 아니고. 어. 작별 영화 본 거죠. 사이드로. 네. 본 거죠. 좋아하니까 이제 다른 거죠. 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 어. 이리 오실래? 아니요, 저 여기 딱. 아니 이게 남자 세 명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아. 아우리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이 뭐 밸런스가 안 맞아.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본다면 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아 그런 느낌상. 아니 저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괜찮아. 아 전혀 그런 거. 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북살롱 차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트를 가완 뒤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아, 보시는 느낌이 어땠는지 간단한 우리 소의 느낌 나누고 자연스럽게 챕터 1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아, 네. 이 원제가 빙 모터리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한계를 이제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퍼즈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마지막 삶에 대한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을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죽음을 이렇게 같이 있는 정말 그런 마지막을 같이 있게 정말 그걸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책을 저는 사실 제가 이거 권하긴 했는데 무슨 내용일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읽으면서 뭐였냐면 나도 이제 중년을 넘어가고 아직 부모님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살아계시고 맞이해야 될 부분이 많고 했는데 사실 이제는 누가 먼저냐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의 삶이라는 걸 그냥 어떻게 죽을 거가 아니라 아 노인의 삶이 어떤가라는 걸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 그냥 건강하게 근데 건강하게가 아니라 어차피 나이 들면 노쇠해 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이쪽 통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죽음 관련한 유명한 책이 하버드 교수가 쓴 게 있어요. 아, 그게 죽음 뭐죠? 죽음이란가? 죽음의 수업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네 맞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서 같은 부분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죽음이라는 게 뭔지 그걸 추상적인 거를 관념화시키는 부분이 높은 책인데 이거는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좀 보여주는 사례도 보여주면서 인물도 등장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서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약간 개념서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든지 이거는 약간 좀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읽기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 진행되는 게 단원이 이제 계속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도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죽음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라가면서 내가 이제 같이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서, 죽음에 어떻게 이렇게 느껴야 되는지 하는 절차서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저런 많은 게 죽음에 대한 되게 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뭐 그런 에세이나 뭐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 책. 너무 내가 좀 뻔하고, 별로 그냥 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내려놓은 죽음을 준비한 그런 거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아 이런 거 봐야 돼? 했는데 난 우선 결론적으로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왜 좋았냐면 우선 이 부제가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네. 이게 진짜로도 이 부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 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목숨을 연장시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60년대 이후에 미국의 거의 모든 노인들은 병원에서 쓸쓸하게 다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냥 이 죽음의 프로세스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도 그 안에 깊게 있지만 나는 그거 말고 이제는 의사로서 현대 의학 시스템 또 양로원 또 뭐 이 무슨 뭐더라 무슨 어시스팅 몰리빙 이거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치워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실은 애정에서 시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이게 딱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되게 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사실은 아버지 아프시면 병원에 당연히 입원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래도 가족이 좀 편하고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 의무는 그럼 돈만 많이 제대로 준비해놔서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에 놔두면 좋겠다고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완전히 거세시키고 유배시키고 폐쇄시키는 거라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당연시 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이런 그런 관점이 되게 신선하고 저는 이게 좋았어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표지를 보니까 이 마지막 집세가 아닌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마지막 집세, 그렇지. 맞아. 뭐 생각도 나고 의미를 잡고 삶의 마지막 부분,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꿈했어. 자세히 보니까 꿈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폐나 심장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볼수록 이런 것도 있는구나. 언제 보기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인가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제목이 그랬어요. 선택했다가 안 읽었어요. 앞에 부분 보니까 벌써 이런 걸 읽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권해서 제목이 도대체 뭔 제목이 보니까 보니까 Being Mortal, Mortality 어려운 여러 편인데 뭐 죽을 운명 같은 운명 뭐 이런 건데 어떤 것인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버님은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요양원에 보냈고 가족들의 합의라는 미명하에 거기가 가장 편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 가지 여기에 책에도 있지만 그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없이 보내셨던 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언젠간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혹시 사람은 여러 가지로 경험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처음보다는 읽어보는 게 처음엔 무거웠지만 읽을수록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현재를 긍정하는 부분은 너무 좋았어요. 자 끝까지 한번 저는 모르고 끝까지 다 읽어봤네요. 좋아하는 건지 모르고 잘 읽었습니다. 저는 안 읽은 위치에서 지금 보니까 책 정보 좀 보니까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 그러나 인간다운 죽음은 있다. 이 말이 딱 꽂히네요. 어떻게 잘 죽고 노년을 잘 보내는 거 그거가 좀 초점인 것 같고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틀 가완이가 누군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리스나 키스라는 사이트. 이게 이제 학술지 검색한 사이트거든요. 전 여기서 많이 찾아서 봐요. 여기 보니까 뭐 하나 글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서 요거에 대해 정리한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틀 가완디는 미국의 의사이며 보건 정책 관료로서 현재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의 교수이며 보스턴 브리건 병원 여성병원의 외과 의사입니다. 2015년 영국 프로스펙트가 선정한 세계적인 세상가 50인에 선정되어 오늘날 미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난 누구지 몰랐는데 유명한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권위가 있고. 나름 이 분야로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언급하는데 그런 이거 뭐라고 하죠? 호스피스와 관련해서 제가 봤던 책은 사실은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쓰는 이 뭐였죠? 인생수업이요. 인생수업. 인생수업.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맞아. 그거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호스피스로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죽음의 5단계와 또 이분이 말하는 죽음의 8단계가 이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챕터가 8개가 있잖아요. 이게 8단계를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에 직면하는 첫 단계가 이제 독립적인 삶, 혼자 설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혹시 뭐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영화 보면은 서구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와 사는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놀리는 것도 너 아직도 너 엄마랑 같이 살지? 이게 놀림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서구에서는 자식이 부모와 사는 게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갖고 아직도 빌붙어 있는 그지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 서구에서 내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느낀 거는 건강한 삶은 부모는 독립되게 한 개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독립된 삶을 살고 그건 거예요. 근데 항상 그거를 가지고 바이블로 보니까 우리 동양의 가치하고 많이 어긋나는 게 많잖아요. 되게 우리가 전 근대적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사는 거 대가족을 유지하는 거 이게 되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그래서도 이런 게 되게 개인 뭐지? 개인화되지 못하고 되게 전 근대적인 것 같은 느낌으로 하는 글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서구적 가치를 따라야 되나? 우리한테는 효의 가치와 이거 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저자가 아마 인도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오히려 이 독립적인 삶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삶은 좋은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노쇠화가 되고 늙고 힘들면 개인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엄청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은 가족이 잘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를 드는 삶을 다 보면은 다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혼자 사는 삶 이거를 그래서 그다 결국 요양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시스템 자체는 근데 미국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60년대 이전까지는 가족이 같이 살다가 60년대 이후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된 거지. 서구도 처음부터 이렇게 개발하는 상황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노에포도 보면은 이제 한 가족 전체가 이주를 그 캘리포니아 포도 농경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할머니의 역할, 할아버지의 역할 거기 다 있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가족들이 죽음도 맞이하고 이러는데 대가족으로 살거든요. 그 어쨌든 농장 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이게 되게 동양적인 그런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미국 사회는 완전히 독립적인 우리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독립적인 삶에 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어쨌든 아이들한테 얹혀 살지 않고 혼자서 끝까지 살려고 하시는 이렇게 모습들이 어쨌든 그게 되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현대 사회가 가진 가장 큰 그런 거구나.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현대화가 강등시킨 것은 노인들의 지위가 아니고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라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뒷장 4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독립적인 사회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숭배가 삶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립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진 때가 온다는 현실 말이다. 이거. 근데 이거에 직면했을 때 당연히 독립이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요양원에 보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 요양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이게 결국 그 환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가족들의 위안을 위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요양원의 출발은 독립원을 없애기 위한 거로 나왔어요. 독립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한. 그러니까 요양원의 출발은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출발부터가 아니었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요양원을 권할 때 본인의 의사는 없잖아요. 어? 내 위안이고 자식들의 위안이고 솔직히 말하면 위안이거든요. 편리하지.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41페이지 보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세상이 변하고 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자녀가 많기도 하고 그 수명 자체가 길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수명 차이가 1900년대 이거는 50세 미만으로 끝냈다 그러면 사실 이거하고 지금은 더블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어? 100년 사이에 더블로 늘었는데
이게 자녀 수도 그만큼 줄어들고 어? 사회 진출하는 시기가 또 달라지고 내가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눌 사람이 적어지고 노인의 개념이 이제 길어지고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대가 독립적이냐 안 독립적이냐를 떠나서 서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양쪽으로도 많아졌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 저도 같은 경우도 이제 형제가 저는 오빠랑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동이니까 그러면 내가 몸이 허해져서 가족이란 이름 같이 한다 해도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거는 영역관 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혼자서 한다라는 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는 친구 중에 그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런 그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자기 아빠가 한 3년인가를 직장을 거의 직장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시간에 퇴근하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1년은 쉬고 하면서 아버지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이제 집은 독립으로 하고 아버지가 계속 가서 그 집에서 이제 돌봐드린 거예요. 같이 살진 않고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그거를 원치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한 명은 계속 그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자체도 같이 사는 거 싫은 거야. 이제 독립으로 하도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개입을 받기는 싫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아도 혼자 산다기보다는 가족이 살았으니까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가족이 돌보고 막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가족 중에 누군가는 집에서 남아서 사람을 돌볼 사람이 있는데 현대 사회는 만약에 내가 같이 살아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 어쨌든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사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같이 사는 게 힘들고 요런 양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가족들도 완전히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독립적인 생활 자체도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의 이렇게 앨리스 할머니가 그러니까 앨리스라는 할머니가 그 자기 그 독립적인 공간 그 집을 떠나지 않고 80살 넘으실 때까지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자기네 그 뭐 그러니까 자기 누구지? 그러니까 그 아마 이 아투바완디의 엄마의 할머니가 앨리스였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쨌든 우리 집에 그 뭐지 지하를 개조해서 사시라고 했을 때도 절대로 자기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앨리스 할머니가 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원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 할머니는 이 할머니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나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요양원도 가기 싫지만 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 거지. 내 가족 중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하기 싫은 거지. 하여튼 그런 현대인의 그런 고민이 담겨 있지 않나 여기에 이 독립적인 삶이라는 거.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33페이지 보면은 부신이 우리 전문가니까 이게 개인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이 뭐죠 기준 8가지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그렇죠. 화장실 가기, 밥 먹기, 옷 입기, 목욕하기, 머리 손질 등 몸단장하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걷기를 못하면 일상생활 할 수 없는 거죠. 또 독립활동으로는 쇼핑, 요리, 가사일 빨래, 약보금, 전화 사용, 외출, 재정 관리.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재밌었던 거는 이 사람은 이 부모를 가족이 봉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그게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옛날에 가능했던 이유가 자기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땅에 있는 땅 부자였고 그래서 물려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온 가족들 간에 서로 다 합의 보는 부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재산을 나눠주는 개념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재산을 미리 준다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나 소망교회 있을 때도 이 부유한 할머니들 많잖아요. 그렇죠. 노년부였고. 그래서 우리 가끔 나오는 강사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지금도 그래요? 설교 실제로. 어렸던 분이 얘기했어. 근데 실제로도
물론 중요한 건 다른가 봐, 태도가. 아, 달라진다 그러나? 어, 확실히. 케어센터에 모여서 하시는 얘기가 그것이래. 그러니까 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뭔가 관계가 틀어진 거야. 인지할 수 있는. 네. 이게 믿지 못해. 가능하면 아, 우리나라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져간다. 그쵸? 사실 좀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사실이죠. 변화에 따라서. 아, 근데 이제 가트로 가왕이가 말하는 그 가족의 개념은 그런 건 좀 아닌데 그게 이제 현, 지금에서 적용할 때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지금까지 이런 가족제도의 폐해 때문에 비판하면서 개인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독립하는 이런 식임을 많이 들었어도 지금은 또 이제 완전 반대가 된 거지. 이것 때문에 너무 황폐해지고 인간으로서 마지막이 너무 황폐해지니까 오히려 그거를 더 존엄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지금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제도.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관성적인 게 우리 아버지는 뭐 미국이 이런 걸 비판하면서 사실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인도에는 돈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품위있게 준 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어, 아버지는 이미 떠나온 사람이고 거기 남아가지고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환경 때문에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그 만약에 동양인이 아니었다, 인도인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거야.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면은 할아버지가 110세 때 돌아가셨잖아요. 110세 때도 돌아가실 때도 그러니까 법 쪽에 일이 있어서 그거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잠깐 섰을 때 넘어지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니 내릴 때 버스가 떠나갔고. 아, 그러니까 내릴 때 버스가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 그런 정도로 110살짜리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가족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존중해주고, 할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할아버지가 끝까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보좌를 해준 거, 그러니까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어쨌든 안틀 가완이는 그거 서양의 그거 서양에서의 그 마지막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른을 대하는거나 자기 집안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서 이거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정말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던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재밌는 거는 이런 얘를 본인이 직접 경험한 아, 주위 사람, 주위 사람들을 네. 가지고 하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앨리스 할머니 독립하기 독립지적인 사는 게 너무 좋고 저도 가기 싫은데 그 할머니한테 계속 넘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누굴 얘기할 때 한 번 딱 이름이 나오면 바로 그 사람 인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몇 살 때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하면서 근데 이게 되게 와닿는 게 건강했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 일했던 모습 그리고 부인을 만나고 이제 잘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쫙 보여주면서 부인을 어떻게 잃었고 혹은 남편을 어떻게 잃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니까 아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노쇠해지는 거는 뭐 저주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라지. 이거를 이분이 듣는 예시를 보면서 누구를 얘기할 때마다 다 계속 반복돼. 아예 인생 그 프로필을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밝고 맑고 그랬었는데 좀 노쇠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지하철 내려갈 때 미끄러지고 탈골이 오고 근데 뒤에 보니까 노인들의 사망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넘어지는 거더라고요. 네. 넘어지는 거. 낙상이다. 그래서 그 의사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노쇠한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게 별로 우리가 정말 의미 없이 멘트를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나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뭐 낙상한 거나 이러면 아우 좀 조심 좀 하지. 저도 의외로 왜 그래 이래.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내가 이걸 통해서 아는 거야. 왜?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조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도 오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누구한테나 온다라는 걸 인식을 사실 못했죠. 그렇죠. 그 뒷부분에 무너짐. 그래서 그거를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아 인지한다는 거. 나의 힘은 건강한 삶이라는 건 없다. 건강한 삶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고 나이 듦의 현상은 이런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아 전문성 있게 엄마는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균형 건강이 없어지고 뭐 건강하세요라는 거 야 이거
영혼 없는 내 멘트 날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걸 통해서 내가 해서 이렇게 잘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병이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갑자기 암 수술을 했을 때 할지 말지 사실 되게 갈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과잉 대응을 하지 1cm가 넘으면 무조건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아산도 가보고 삼성도 가봤는데 남편은 그런 거죠. 좀 기다렸다 하자. 이게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뭔지 내 몸 안에 암을 갖고 있다는 게 불편한 거야. 그리고 떼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두 번째 병원을 갔는데 막 지치는 거야. 그 검사가. 그래갖고 전체를 다 통 속에 들어가서 막 사람을 잡아돌리는데 그냥 뛰는 게 좋게 되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진 거야. 근데 막상 뛰라고는 안 했는데. 안 뛰자고 하죠. 우리나라만 홍콩 같은 경우 4cm가 기준이야. 우리나라만 2cm만 넘으면 다 뛰자는 거야. 대형 병원에서.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2기라 그랬어. 갑상선 암 2기인데 수술을 하고 그 선생님 몇 개나 됐었고 기수는 또 변함이 없나요? 뛰어내고 나니까 조그만 거 0.7, 1 이렇게 두 개인데 1기라는 거야. 다 딱 아, 그러니까 안 뛰었어도 되는 일인 거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전절제가 있고 단절제가 있어. 근데 아산병원에서 여섯 명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억장님 정도 나이도 서른 몇 살 세댁도 온 거야. 단절제하고 1박 2일 만에 나가고 나는 양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병이 딱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 책하고 나는 지금 통하는 것 같아. 뭐 그래 뛰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피곤이 와 그리고 약 잘 먹고 한 번 두 번 이틀인가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몸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약을 죽을 때까지 먹는 건데 모르고 이틀을 까먹었어 여행 갈 때 못 가져가서 근데 피부가 막 발진이 오면서 쇼크가 오는 거야 증상이 나타나요? 아 바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진짜? 아 이게 넘길 수 있는 병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일단 내가 적응하는 게 첫 번째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적응을 해서 어떻게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느냐가 두 번째고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생겨야 되는 거야 이게 병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나 뭐 결혼을 내가 해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뭐든지 우리가 경험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경험을 하고 거기서 적응하고 그래서 나는 갑상선암 환우 모임도 가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들어봐 저 어떤 증상이 나오세요? 저는 이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나눠보면서 앞으로 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하고 더 잘 살아갈 거, 그 이 병에 대해서, 이 약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미리 조금 연습하고 이런 것도 더 실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그래서, 그거 얘기해봤어요. 네. 그럼 바로 이게 무너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난 이 책이 사실 난 무너지면서 내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의사, 환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아프셔. 그러면은 만약에 암이 생겼었어. 그러면 안 뛰어도 될 수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지금 내 아까 상식으로는 나는 무조건 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안 좋은 일 보니까. 그리고 병원도 가능하면 입원시키고. 그냥 입원하는 게 안전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의사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53페이지에 수술 같은 거하고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병이 환자의 몸에 가져오는 손상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죽음을 늦출 수는 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은 의사들 말대로 투약, 주사, 수술, 집중치료 등을 통해 위기를 넘길 지식과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문제 갖고 왔어. 그거를 떼갖고 그게 해결은 돼. 그럼 의사로서는 거기까지 되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도 나온다는 거죠. 더 뭐 몸이 약해지면서 병이 진전되고 기관 손상이 더 심해지면 작은 문제를 견뎌내는 힘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감기가 걸려갖고 더 심하게 나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내가 뭐 하면 같이 뭐 암이 생겼다 요거 문제가 아니라 요걸 떴을 때 내 몸 상태라든가 내 회복의 능력이라든가 내 뭐 저항 능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은데 왜냐면 이것 때문에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계속 더 살아야 되는데 의사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단순히 목적은 요걸 때린 거고 치료하는 거니까
이건 팩트거든요. 뗄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료계를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왜 다 알고 있으면서, 방사능과부터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고 그러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런 짓들을 말 보긴 했지만, 당사자 의사로서, 현실에, 자기 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오히려 사실은 그런 거는 이런 문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사실 우리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거 아는 것만큼 나는 축복이 그것만큼 축복받은 게 없다고 지금 사실 생각해요. 점점 나이 점점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 오랜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갈 날을 준비한다는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가 나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정리하는 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고사라든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내가 죽을 어떤 날을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노쇠에서 특히 이렇게 우리가 지병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 한다면 내 주변을 내 스스로 정리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연관된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서로가 준비할 수 있으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해피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저도 같은 경우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을 제가 이제 간병을 했어요. 다행히 내가 바쁘지 않을 때 쫄딱망해가지고 있으니까 아 아버지 간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한 6개월을 내가 아버지 간병을 해보니까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편하게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기간을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준비할 기간이 없었다면 그건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말은 편하게 모시겠다고 우리가 요양병원 넣지만 그건 사실 우리 위안이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안 피곤하고 싶어. 나는 나의 삶을 그대로 영유하면서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지. 위함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이거 보면서 아 내가 당사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나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왜냐면 6개월 간병하는데 정말 힘들었어. 때로는 정말 죄송해서 아빠가 믿잖아. 아 당신 이렇게 해서 이 인생을 사셔서 당신한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내가 되게 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냥 왜냐면 거동을 아예 못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실 간병한테 돈 주고는 하지만 그 얼마나 정성껏 하겠어. 난 사실 내가 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힘들었거든. 그러면서도 사실 고약한 마음도 때로는 먹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늘 김병이 생기면 다. 그러니까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결국 사는구나를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실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병원에서 그렇게 저도 이제 제가 노년부 맡았으니까 그 병원에 있는 것도 보면은 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게 이 책을 느낀 게 병원이 그렇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 치료를 어느 정도에서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은 그거잖아.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 기간도 똑같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술을 하고 약물을 넣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생명만 유지한 채 누워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안 했으면 그냥 집에서 살면서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이게 너무 오버로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무리하게 사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절대로 환자들이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환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전의 건강한 상태는 네.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표현 나온 대로 기대 수명은 10년, 20년인데 네. 실제는 2년, 3년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걸 다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건강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아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해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당장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삶이 길어지니까 아유 말로는 아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정말 이제 죽음이 목전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건강의 신호가 오면 죽음이 가까웠구나라는 막연한 걱정을 하시면서 어떡하지? 뭐? 나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막연한 생각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생명 이제 그 오래 살게 됐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수명이 길어졌는데 우리는 수명이 길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그거를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훈련을 되게 해야겠구나. 그게 이 책이 나는 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서도 이렇게 내용 나온 것 같은데 다섯 우선 살 무너짐 지금 무너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서 좀 이게 지금 스토리대로 가니까요. 빨리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무너진 부분 보면은 노화는 오는 거고 또 수명이 갑자기 바뀌어지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좀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사회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사그 사회를 보면은 노인병 전문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대요. 너무 없고 어떤 병원은 노인을 너무 잘 다루는데 오히려 문 닫아버리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의 의료계가 가망이 없는 게 노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그걸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병원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난 여기서 제일 놀랐던 거는 노인들을 볼 때 그 꼭 발을 보라고 하는 점이 난 되게 놀랐더라고요. 그것도 못했어. 발. 발을 봐야 된대요. 왜냐면 건강이 안 좋으면 발을 닦을 수도 없다는 거 스스로. 발을 닦을 수도 없고 근데 발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척을 하는지 안 하는 척을 하는지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발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 발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야, 이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실제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걸 보여주니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 무너짐이 나오는 거고 무너짐에서 더 할 얘기 있으시면은 저도 63쪽에 있는 데 되게 참 재밌었더라고요. 가운데쯤에 TV에서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내년에는 더 젊게 난 그 다음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이의 샘물 끊임없이 뭔가 용서 좀 치는 그걸 강조하잖아요. TV 뭐 오락 뭐 잡지에 보던데 실제로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 오는 거고 이거를 잊어버리게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려. 아이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을 죽여야지 순간을 무슨 소리야 건강히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 그건 못하고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보는 것 같아. 건강하게 건강한 삶이라는 게 결국은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어차피 요새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육체적인 건강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뭔가에 내가 기여를 한다는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그게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만큼 건강한 삶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 내 손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거 내가 하던 얘기를 딱 이렇게 머리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놓치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났어. 갑자기 났어. 꼬이는 거야. 내가 할 얘기를 지금 다 까먹은 거 있죠. 맞지 마세요. 나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이 할아버지 실버스톤 박사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노인표 클리닉에서 이제 가서 이제 원래는 본인이 노인병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어서 밑에 층 내려와가지고 그 노인병 클리닉에서 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관심이 가져졌고 그리고 실버스톤이라는 그 박사님을 또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노인 부부가 어떻게 이제 그 자기네 집에서 요양병원 같은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서 그 시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노인 부부를 통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 부부가 원래는 그 물론 한 층만 올라가면 완전 요양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고 이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에서 부인하고 같이 사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아툴 바운디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이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도 아 함께 지내 그러니까 노인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실은 뭐 대가족이면 가족들이 돌보는 거지만 아 부부도 이렇게 돌볼 수 있구나 나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돌보자
돌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남편하고 같이 뭘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실버스톤 할아버지가 이제 박사님이 부인을 막 챙기고 그 부인의 병세에 대해서 내 삶의 목표가 마지막 목표가 내 부인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 돌봄을 위해서 부인이 위층에 그러니까 요양병 시스템이 있는 거기에 발이 부러지면서 그곳으로 공간으로 옮겼었지만 그걸 다시 데리고 와서 집안에서 다시 자기가 돌보는 거를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분이 이렇게 그런 마지막 노후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자유롭게 죽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한테 이걸로 가르쳐 줬잖아요. 실버스톤 박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노화는 운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걸 어떻게 그 과정 운명이고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속의 마지막 예비 장치마저 모두 고장날 때까지 어떤 의학적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실버스톤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 말하는 펠릭스 실버스톤 박사 있잖아요. 저도 이 사람 예화를 들을 때 감동 받았거든요. 근데 난 되게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이 79페이지에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노화와 그것이 초래하는 고통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방법을 찾는데 인생을 마쳤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노인복합계의 최권위자였다. 그러니까 노인병의 최권위자예요. 평생 이걸 연구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아내가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이 됐을 때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인 건데 나중에 이분도 뒤에 가잖아요. 그럼 부인이 나중에는 앞이 안 보이고 또 청력을 갑자기 잃게 되면서 감각을 잃게 되면서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니까 막 절망하게 되고 살짝 한쪽 귀가 들리니까 그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인의 병세가 점점 심해질수록 본인이 노화를 평생 연구한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막막한 거예요. 그치. 어?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이런데 평범한 우리들이 이런 걸 접했을 때 과연 이거를 얼마나 이걸 나이스하고 이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실버스톤 박사 예를 드니까 근데 나는 이분의 행동은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중에 뭐더라 제목이 아로한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거든요. 진짜 평생 너무 품위를 살았던 두 부부예요. 되게 여자는 음악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게 아마 그 황불종사 받은 영화일 거예요. 외국인사인가? 이런 거야? 근데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여요. 결국은 잘 때 죽이고 끝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부인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면서. 그래서 이 모습은 가슴 아픈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요양원 누가 맡겼어. 근데 오늘 보니까 머리 비껴진 모습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실버스톤 박사가 이 부인 하는 이유가 내 부인한테는 음식은 이렇게 줘야 되고 머리는 이렇게 줘고 그래야 되는데 방법이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하니까 이게 너무 싫었던 건데 이 영화에서 그 사람이 나왔거든요. 맞아.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 노트북도 그래요? 어? 노트북 부부가 살면서 이제 노년이 처음 사랑할 때부터 풋풋했던 시절부터 쫙 그려지는데 치매가 걸렸을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근데 남편이 그거를 우리가 건강했을 때 당신이 멀쩡했을 때를 계속 영상을 찍어놔서 계속 보여주는 걸 똑같이 해. 누구세요? 아침에 이래. 그러면 어제 만났던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연애하듯이 그렇게 그려져.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옆에서 나는 그거를 우리 딸하고 같이 봤는데 자기 인생 영화라고 그러더라고. 감동이 쫙 오면서 저렇게 엄마 아빠 늙을 수 있고 저렇게 나이 드는 거 참 행복한 일이겠다. 저렇게 옆에서 배우자가 그걸 다 봐주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보여주고 물론 남아있는 건 굉장한 슬픔이지만 어차피 그렇다면 처해진 거라면 이 0.1%가 받은 축복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을 그렇죠. 정말 저도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정말 아내를 두는 거는 이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기대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가 그런 기대를 버리고 내가 내 삶을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서 내 삶의 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있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 내가 어떤 정신력을 어떤 정신력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살아가느냐가 내 죽음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왜 우리 있잖아요 무조건 요즘에 기사에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보면 기사가 요즘 계속 하에 들어가는 게 100세 수명이 재앙인가 축복인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새로운 문제로 이제 근데 점점 나는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제 노령화가 시작됐지만 이게 이제 점차 지금 여기도 보면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직사각형이 된다잖아요. 이거 심각한 그러니까. 경우는 정말 우리가 당장에 내가 심각한 건 못 느끼지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노년에 왔을 때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되고 내가 직면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직면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별로 있다고 와닿지는 확 와닿지는 않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것 같아. 어떻게 죽을 거냐는 거 우리는 별로 안 생각하잖아.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야? 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을 때쯤 되면 내 생명을 끊는 것도 선택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하거든요. 왜냐면 외국 같은 데는 자기 스스로 안락사하기 때문에 이 가서 안락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에서 왜냐면 안락사가 인정되는 나라들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박사인데 본인도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사가 뭐 치료적인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고 이 그냥 알약이 요즘에 나왔는데 그냥 먹으면 바로 죽는 알약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알락스 인정 그 알약을 먹고 죽는 그걸 하여튼 다큐멘터리인지 뭔지 하여튼 그걸 봤다고 그거 봤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 한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우리 어머니도 먹고 싶다. 그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약이 나오면은 자기 그런 병에 걸린다면은 그렇게 치명적이라면은 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웰다잉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여기 이 실버스톤 박사님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부부 그렇게 뭐 그런 그러니까 노인으로서 노인이지만 그런 노인에 대한 전문가지만 이렇게 했다 이것보다는 그냥 마지막 순간에 그 요양원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내려와서 자유롭게 그냥 집안에서 살면서 죽었던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다 노화되지만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 보면 이 안락사에 대해서 많이 허용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내가 다 봤는데 나는 지금 네덜란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캐나다고 뭐 이렇게 부분 안락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걸 자꾸 계속 바꾸고 있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도 내가 끝을 낼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요건을 갖춰야 된다거나 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가게 되면 내 삶도 내가 끝낼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근데 어떤 도덕적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 부분을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는 치명적인 죽음 그렇죠. 의료와 내 정신이 맑을 때 우리가 연명치료를 할 때 아니 그럴 때 좀 너무 정말 그냥 자살하고 싶은 거 그거 마찬가지 위하고 쓰는 거 써놓는 거지 이제 어르신들 그렇지 맞아요. 지금은 그 단계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지금 앞에는 중심이 엘리사 할머니예요. 그래서 처음에 독립했을 때 엘리사 할머니였고 무너지면서도 결국은 엘리사 할머니가 그렇게 고집을 사는데 결국 넘어지고 다리가 저거 빨리 자동차를 잘못 모는 바람에 이 화단 다 부셔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는 거 한 70달러 그 사건 되면서 할머니가 이 그만큼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책도 넘어가면은 이 엘리사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가는 장면 뭐 그런 것들
나오죠. 근데 처음이 되게 그런 게 늙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는 것만 같았다. 이게 이제 엘리사벳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쓴 거죠. 여기 주제가 삶의 주도권인데 여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진짜 정신병원하고 요양원하고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두 개를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들과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어? 주제하고 감옥 진짜 그런 거예요. 보니까 감옥이야 보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면은 다 오락 시간을 오락해야 되고 그게 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입장이 안 되고 늙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아. 아름답기만 그러니까 절절한 얘기인 거지. 몰랐어요. 이게 진짜 와닿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비싼 요양원이면 그거 잘해주고 했는데 비싼 요양원은 결국 뭐야 그냥 내가 돈 많이 주겠지만 감옥이랑 다를 거 뭐 척색 보시더라고. 삶에 대한 주도권? 이 표현 자체가 영어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 주도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그거 내가 주인이면서 이게 아름다운 노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첫 줄에 있는 거죠. 이런 생각, 이런 얘기, 이 책을 만약 안 읽었으면 전혀 여전히 나도 내가 나이 먹으면 어디 비싼 요양원에. 왜냐면 내가 그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당사자가 되고지 않는 나는. 그리고 저도 엄마가 혼자 이제 지내시는데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나 같아도 요양원에 넣는 거 우리가 너무 일상 일반화 돼 있거든요. 그래야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아니구나. 당신의 삶의 그 터전에서 벗어나는 건 노인들은 더더욱 불안한. 우리도 왜 낯선 곳에 가면 불안해하고, 더한데 심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쇠약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크게 악작용을 하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해. 근데 그런 걸 인식할 수는 있는데 이분 자체가 이제 노년이 돼서 늙어서 자신의 입장으로 쓴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아버님을 보시고 생활하면서 느낀 거고 이분 자체가 의사고 또 경제적 여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겠더라고. 이분처럼 여유가 있고 의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정권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개개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은 들더라고. 사실 요양원 못 버릴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싸고. 요양원 어떻게 버려? 요양원도 엄청 비싸. 미쳐 못해. 요양원 가는 것보다 요양원도 차등이 있죠. 뭐 40만 원 못해서 200, 300, 뭐 보바스 같은 비싼 데 같은 데 있는 것처럼. 야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머지 사람이 모실 거야? 가족들도 없고. 그런 돈을 차라리 각 개인의 가정에 한 명이 주긴 줘요. 그쵸. 한 명한테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가서 직장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지금 연세 드셔서 한 명 있으면 저요. 요양사가 집에 누군가 자격 조건만 되면 그 가격 그러니까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맞아. 근데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직장형으로 변하면서 그게 언제까지가 되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회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요양원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주 10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구민원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여기 이제 감금이라는 거지, 감금. 한 가둬놓고 진짜 감옥같이 지저분하고 또 안에 왔으면 노동을 시키는데 나이 든 사람도 좀 들이시키는 정도. 근데 뭐 병균이 득실득실하고 그러면서 이제 105페이지에 보면 1912년 일리노이주, 1909년 버지니아, 1935년 사회보장법 통과되면서의 미국 그런 것들을 갖추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환경을 그리는데 결국은 뭐냐면 요양원이 이 노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병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예를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해리 트루먼 할아버지. 이 사람은 영화도 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그 화산 폭발라는 그 지역이었나 보죠, 여기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탈출시켜야하니까 이 사람은 난 내 사면선을 떨어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여기 되게 영웅시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그리고 또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봤냐면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던가 아니면 뺏기던가 이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 고향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화상 때문에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근데 이걸 양로원하고 대비시켜가지고 근데 우리는 가족들이 효도를 쓰고 너무 쉽게 양로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집밭 정리하고 일로 이사하라고 내가 그렇게 계속 여기 이사 와서 여기 같이 이렇게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 근데 여기 다 내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지만 차라리 우리가 가서 그냥 추천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난 귀찮으니까 뭐라고 같은 건데 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엄마가 혼자 됐는데 거기서 사실 좀 멀리 오래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시고 와야 되나 왜냐면 오빠가 모시기에는 사실 며느리가 나도 며느리지만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같이 안 사는 게 좋거든. 네, 그래서 엄마를 내 우리 집으로 오라 그럴까 아니면 근처로 오라 그럴까 고민을 했는데 당신의 삶의 바운드리가 거기가 오래됐고 그게 나가면 그래도 나를 찾고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뺏는 게 더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엄마 혼자 계셔도 그냥 엄마 여기가 낫겠다 해서 이제 전화만 가끔 내가 하거든. 가끔 이제 가기도 하지만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낯설어 저기 혼자라는 되는 거가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당신 삶이 훨씬 원활하게 왜냐면 잠시 슬픔은 있지만 자기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자기 삶의 터전 그 자리에서 그게 더 편하겠죠. 익숙한 게 있으신 거지.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삶의 터전을 또 바꾸는 건 그 이중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통해서도 해서 아 그래 야 내가 여기를 떠나는 거는 나보고 두 번 죽으라는 거야. 난 그래도 여기가 좋아. 우리 엄마도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자식이 같이 있다 그래도 당신이 나가서 누군가 당신이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랑 당신을 아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랑 다른데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닌데 당신의 삶의 터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저는 그러네. 나도 같이 산다고 24시간 같이 있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직장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그래. 그런 부분 되게 공감하고 삶의 터전을 그대로 믿고 싶어요. 이게 다 우리 자녀나 그런 사람이 우리의 만족으로 사는 거야. 우리의 만족. 나편하다. 네. 근데 요양원도 보면은 나중에 나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그 어시스트 여기도 만들어지는 게 그게 결국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건지 몰랐는데 기사가 있냐면 노인 요양원이 아니라 그런 마을을 만드는 거가 많이 공동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을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그대로 거기서는 못하니까 그분들을 다 막 독립적인 공간으로 그대로 자기 삶을 가져오게 해서 근데 그것도 지금이 변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처음 정신과 전해져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처음 가게 되면은 제일 멋지게 만드는 곳이 현관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은 현관을 보고 호텔 같은 곳이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살고 있는 노인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보다 어차피 선택을 자녀가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아 그렇구나 이게 뒤에 가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도움 치료만이 좋은 그러니까. 거 아니다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돌보는 거 셜리라는 그 딸이 그 루라는 할아버지 돌보면서 그 어시스턴트 리빙 거기를 이제 모시고 가게 되는 그 경위를 쭉 설명하면서 그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109페이지 하나만 보면은 이제 앨리스 할머니가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갖고 그 앨리스 할머니가 어떻게 삶의 주도권을 뺏겼는지가 여기 묘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되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9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라프 보면은 앨리스 할머니는 사생활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모두 잃었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었다. 직원들끼리 일어나고 먹고 시켜주면 하고 옷을 입혀주면 입고 먹으라면 먹었다. 직원들 정해주고 아무거나 같은 방을 써야 했다. 할머니가 관계 없었을 때 룸메이트들이 여러 거쳐갔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아는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면 또 경험하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를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아 그러네. 당연하게 말인 거지. 네. 이게 바로 나라고 생각. 얼마나 쉽게 우리가 관점은 그 입장이 되고자 않기 때문에 관점은 그 당사자 입장이 돼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써주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를 그래 외면하고 싶었잖아요. 아이 뭐 문제인 게 있어 깨끗하면 좋은 거지. 그렇지 않고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이러면서 우리 위안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이제 사회학자 어빈 고프먼이 쓴 정신병원이라는 책에
감옥과 요양원의 주사성을 정리한 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웃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다 부모님을 모셨고 또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얘기도 하고 직면한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야 생각도 없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도 이게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육할 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장애인이라면 이제 중도에 이제 불의의 사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또 늙어지면 우리가 중증 장애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증 장애인들도 이제 수족을 잘 못 쓰니까 시설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말하면 요양원처럼 시설 같은 데 이렇게 맡겨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립생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에 나와서 같이 사는데 수족을 우리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활동 보조인을 붙여달라, 정부가. 그래가지고 그 대신 뭘 보장해야 되냐면은 의사결정권. 그냥 그대들이 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이들이 수족이 돼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보조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다움이 뭐냐, 자기 결정권, 그거를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신체가 이제 장애를 입어서 독립할 수는 없지만 의사 결정권, 인간다움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보조를 받으면서 커뮤니티에 어울려서 살게 해달라. 그런 중증 장애인 독립생활, 자립생활 생각했습니다. 아주 유사하네요. 주도권이란 말, 의사결정권 딱 맥이 닿는데요. 맞아요. 결정권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쵸. 자유가 어떤 거냐, 그건 인간에게 자유라는 거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자유. 그쵸. 그래서 챕터 3은 이제 엘리사이먼이 여기서 죽는 걸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은 의존이잖아요. 무너진 다음에 이 의존은 요양 시스템 얘기하는 건데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에 아들한테 얘기해서 더 이상 내가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연명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고 마지막에 보면은 할머니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알리지 않아서 다음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3장까지는 엘리 사이먼이가 큰 중심을 이뤘던 내용이고 사람부터 이제 도움 얘기를 하는 거죠. 도움 밑에 부제가 치료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셸리 얘기, 셸리와 아버지 얘기가 중심이 돼갖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거 그 제목이 정확히 뭐더라? 집같이 요양원과 어시스티드 리빙. 어시스티드 리빙.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되게 좋더라고요. 그 딸이 부모님을 위해서 진짜 집같이 자기 선택해서 위험도 본인이 뭐라면 감수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먹지 말게 하고 갖지 못하게 하고 다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물론 네.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쵸. 예. 근데 결국은 중요해서 안 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제약이 되는 거예요. 다 제약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최대한 부모님처럼 해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자기 재산인 것 같고 안 되니까 펀드 받고 아주 모험으로 한 건데 대박이 난 거죠. 이 사람은 아주 부자가 되기도 했고 이걸 많이 퍼뜨렸어.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처음 정신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나중에 15살에서 쫓겨나잖아요. 이사회한테. 왜냐면 너무 경제적인 맞지 않게 운영한다 이거지. 수익사가 그러면서 그렇지. 이 어시티드 리빙이라는 이름도 그냥 다 여기서 다 빼가 빼고 겉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 처음 취지와 너무 다르게 다 이렇게 변해버리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있더라고. 직원 막 이런데 똑같이 그 비리 많고 이런 거 딱 쓰는 게 많지 않아. 원래는 요양원 대신해서 만들었어. 더 삶을 보장하기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이 어른들이 그런 요양원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그렇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변질이 돼서 그치. 요양원 가기 바로 전 단계에 그냥 거쳐가는 거쳐가는 또 다른 요양원보다는 한 단 더 이렇게 그래 그나마 자유는 있지만 그 전에 이 여자가 이제 윌슨이라는 박사였나 이 여자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정확하게 뭘 생각하냐면 104페이지 보면은 이거였어요. 맨 마지막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라는 집이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야말로 개인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조정되는 곳이다. 집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공간을 어떻게 나눌지, 가재 도구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마음을 정할 수 있다. 집을 떠나면 그럴 수 없다. 이런 자유 상실이야말로 루 할아버지나 제스에 맞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 집을 주려는 거예요. 집을요. 집을.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어시니티드 리빙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오시면 가면서 147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개념이 결국 공격받는다는 거지, 주변한테. 어? 노인들이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어? 직원들이 잠긴 문 저쪽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안전을 돌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생활 때문에 문 잠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걸 잠가시면 어떻게 해? 그냥 열어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생활이 완전히 없는 거야. 화장실도 보면은 문을 못 잠겨 놨잖아요. 문제가 많다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이해는 되는데 어? 이러려면은 자기의 프라이드라든가 그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노년이 되는 건 불행한 거죠. 굉장히 무서워요. 노년이 되는 건 뭔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 그게 원래 되잖아요. 잃어버린다는 개념이 여기서 54페이지에 나와요. 그 이 점인데 청력이나 기억력, 친구들 이런 걸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라는 거는 두려운 거고.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참 두려운 일이죠. 잃어버리는 건 제가 슬퍼 것 같아.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고 나이 먹는 거에 두려움이 있고 이런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렵지.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 우리 그잖아 아 나도 저게 올 거야 하지만 올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왜 나이 들어가시면서 주변에 지인들이고 이렇게 아 편찮으시고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도 직면하면 아 나에게도 오는 일이야 라고 인식은 하지만 당장 내 앞에 들어오면 두려워하거든. 근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나도 내 스스로 자꾸 다져서 준비해. 근데 당사자인 내가 단단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은 더 힘들다라는 거 사실은. 내가 오히려 이제 담담해져야 되는 왜냐면 자기 자신이 그거를 준비를 하더라도 혼자 모든 걸 삶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예, 주변 친구 아니면 식구들이죠.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우리가 같이 관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더 나이 먹어갈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나이 때, 내 자녀가 내 나이 먹으면 나도 무진장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지금 평균 수명 자체가 80살 이제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넘어가면 나는 더 살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을 각자가 이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게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치 정신적인 게 되게 큰데 여기서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로라 카스텐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연구하기로는 노년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불행해진다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불행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 등을 느끼는 경향도 더 적어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문을 품은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 만약 이제 나이가 들면에 따라 무언가를 달성하고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보다 일상의 기쁨과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내가 뭔가 획득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막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거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과정도 힘들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 관계라든지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스탠스는 도대체 뭐냐. 이 핵심은 정말 뭐냐. 왜 나이가 들 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가 왜 나이가 들면 아냐. 그래서 이제 나이 때 연령대를 놓고 막 실험을 하고 처음에는 노인 했다가 그 다음에 어린, 그러니까 뭐 10대 했다가 나중에는 전체 5살부터 94세까지의 연령층을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얻어낸 거는 뭐냐면은
자아가 실현되고 뭐 인간이 성취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냐 이게 절대 아니고 메슬로의 욕구 단계. 그렇지. 메슬로의 욕구 단계. 그걸로 이제 해서 그게 아니고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닷살부터 94살까지 똑같이 너가 뭔가 이렇게 아주 절박한 상황을 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19, 아 911 사태 났을 때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홍콩이 너네 중국한테 반환될 거야 할 때 이 여자는 그걸 알고서는 그럴 때 이제 그 서양 말고 동양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조사에서 처음에는 나이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욕구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만약에 홍콩에 반환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넘어갈 거다라고 하니까 나이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욕구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의 삶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마지막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 그러니까 스탠스가 달라. 그러니까 생명의 덧없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냥 네. 이 사람이 톨스토이 예를 들으면서 말하는 게 사실 같은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인간이 열심히 살다가 이 생명이 끝나게 다가왔다. 그 순간 되는 순간 이제는 진짜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때서야 뭐 사소한 거에 감사하면서 가까운 이주 돌아보고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마지막 이 도움이잖아요. 여기의 핵심은 사실은 이 사람이 톨스토이 얘기하면서 하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살 저명하는 사람들 아프게 되니까 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려고 의사도 보내고 막 그래. 근데 고통스럽기만 하고 본인은 그게 아닌데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냥 이런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톨스토이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5, 157 뭐 이런데 네네네 네. 여기서 되게 대라신 얘기하면서 하인데 네 그렇지? 157 저 155, 이거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아까 루 할아버지 얘기하자 딸이 루 할아버지를 결국은 딸 설득해가지고 요한까지 갔어요 어렵게 근데 어느 날 직원을 보니까 그 직원들이 루 할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고. 근데 이거를 그 톨스토이의 표현대로 하자면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차이가 있냐는 거지. 이 환자들한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도움 챕터에서는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요양원이나 그런 데 도움을 보내서 갔는데 거기서 그냥 그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뭐 요양원을 보내서 해주는 거 그것도 이 돕는 사람들은 난 도와주면 끝났지 해주는 거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고려가 없는 거잖아 이런 거 자체가 이상해 봤을 때는 사실은 폭력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 얘기를 여기서 되게 강하게 하는 것 같아 도움이라는 챕터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 내용을 얘기할 때는 게라신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아무도 가족도 전체도 나를 이해해주거나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자기 하인이 묵묵히 그 사람을 끝까지 돌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톨스토이는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는 그 뒤에 얘기를 이렇게 풀어한 거죠. 정말 나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게라신 같은 사람이 원하지만 그 사람이 없다는 거지. 네. 누가 그런 역할을 하겠냐는 거야. 아바지. 근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딸이 171페이지에 그 셸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결국은 단계별로 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제일 가기 싫었던 곳에 결국은 쳐넣으면서 본인도 그게 너무 싫어. 싫지만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딱 중간에 있어요. 171페이지에. 나한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이었어요. 아버지의 안전을 생각해야만 했죠.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첼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가정이 그 첼리의 자녀들도 있었잖아요. 남편도 있었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돌봐야 되는데 보니까 첼리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첼리 혼자만 돌보고 있는 거야. 얘 가정 살림도 다 그렇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들도 돌봐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또 돌봄도 너무 가중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같이 이 한 어르신을 노인을 돌봐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셜리도 돌봐줘야 되겠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 셜리를
셜리를 비난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니고 셜리는 그냥 셜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모가 아팠을 때 어떻게 대할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난 절대 아버지 유황을 안 버릴 거야. 셜리도 몇 년간 집에서 부양을 해요. 본인 하나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한테 유양원이 아니고 어시스트를 보내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사람이 여기는 입사시간이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몸이 약해지니까 쓰러지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 할아버지가 여기 적응해가지고 사람들 대치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또 유황원에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172페이지 마지막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기댈 수 있는 대가족이 함께 진행되면 지내면서 그 선택한 방식으로 살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돕는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통제와 관대적되는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서 이 셸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이 시스템이 가족 체계가 다 부서져 버린 이 시스템 안에서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사실. 그러니까 정말 심할 때 진짜 뭐 대안을 찾는 경우보다 다 같이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 우리보다 3, 40년 앞서간다는 거고 우리는 경험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 되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지금 나도 이제 내 나이 또래 한참 언니들이 얘기할 때 이제 요양원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 애들한테 짐 안 지고 가고 그냥 난 요양원 알아봐서 요양원 갈 거야. 마지막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 우리 그냥 막연하게 그게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는 거야. 그 생활이 어떤 건지 요양원에서의 삶이 이렇게 지금 우리도 눈으로 이거를 읽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통제받고. 근데 나는 주변에 보면 건강하신 상태에서 두 부부가 살아계셔도 한쪽 부분이 뭐 건강하지 않으면 같이 요양원 들어가신 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왜냐면 같이 몸이 그러면 한쪽 부부 한 사람이 또 같이 몸이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두 부부가 한쪽이 연약해져서 두 부부가 같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건강한 정신적으로는 둘 다 건강한데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들어가는데 둘 다 피폐하니까 나오는 경우를 사실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가눌 수 없어서 혼자 들어가신 분, 그러니까 그 병원이지 그런 경우. 근데 건강하게 요양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다가는 피폐해서 오히려 그냥 나오는 경우니까 다반사로 많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예를 들고 아니에요.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걸 잘 줄여. 도움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 예를 들어 이 사람들도 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때도 나와. 어시스트 뭐 가는데 기본으로 돈 내야 되는 게 몇십만 달러야. 몇 억에 벌어. 이게 기본으로 되는 사람들의 얘기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는 열대면 나이 넘어오면 자식한테 안 피해 안 주게 난 들어갈 거야 하는 건 진짜 막연한 거야. 이게 몰라서 그런 거잖아. 나도 모른다는 거. 근데 들어가는 삶이 막연한 거. 원래 삶의 터전을 던지고 그치. 거기 돈으로 해결해 주면 편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그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아 내가 ING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해서 그냥 노년 때도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나중에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지금 내가 어디를 읽은지 모르겠어. 자식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한공동체 마지막은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왜냐면 요양원 가서 모르는 노인들하고 사느니 그게 되게 힘들다라는 그러니까 내도 조금 먼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야. 요양원 없어요. 국가적 시스템 빼고 있는 거야. 국가적 시스템도 지금 요양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시스트 리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대안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이미 그것들은 다 취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 대안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고민을 그렇지.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 프로가 생각나네요. 왜 박원숙이라는 탤런트가 비슷한 연예인들 누가 야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 저 밑에 있는 거 같이 삽시다. 그런 거랑 이런 거랑 그게 건강한 삶이 건강한 삶. 건강한 삶이었어요. 내가 외로우니까 박원숙이라는 사람이 연기를 오래 해서 아픔도 되게 많잖아. 아들도 이렇고 그렇지만
여럿이 밥 같이 먹고 한 번씩 와서 지내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와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니까 난 너무 고마워. 언니기도 하고 또 그런 공동체가 근데 사실 중요하고. 왜 우리가 자녀들하고 같이 자녀 대가족이 옛날에는 아예 오랫동안 같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형성되지만 나도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실 부모가 떨어져서 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지만 공감대 형성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이제 혼자 됐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가족이라고 내가 돌본다고 해서 부모가 행복하지도 또 않다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의 삶의 거처에서 당신 주변과 부딪혔던 이웃이 오히려 당신 삶에 에너지를 주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자식이 에너지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냥 되게 착각하는 거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되게 커요. 진짜 자식이라 이런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정이가 붙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미안해요. 근데 같이 있으면 뭐든지 다 티격태격 갈 때. 왜냐면 티격태격 왜냐면 이게 사람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주도권.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고 내가 노인이고 내가 노인. 힘은 없지만 주도권 잘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이미 이렇지. 나이든 자녀들은 주도권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둘이서 여기서 얘기 나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적당히 주도권 싸움을 이 다음 세대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적당히 넘겨줄 건 넘겨줘라. 왜냐면 이미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한테 의존하러 왔기 때문에 이미 너무 높다는 거지. 그러려면 한쪽은 넘겨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나오잖아. 집 이거 거실을 방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쓰게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갈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도권 싸우는 그러니까, 거. 맨 처음에 이제 그 야툴 가완디의 할아버지 110세 죽으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주도권에서 끝까지 밀리지 않았던 거야. 그 어른으로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또 자기가 땅도 가지고 있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끝까지 존중해 줬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대우를 해줄 자녀들도 없고 지금 현재는 사실 부모가 만약에 그 어쨌든 그 수용시설 요양원이 아니라 그 가족 그러니까 그 자녀 집에 들어가도 문제인 거야. 힘들고 그게 삶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내 집으로 부모를 모시고 와서 내가 모시는 거가 결국 그 부모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을 뺏는 거기 때문에. 내가 24시간 그렇죠. 슈퍼한다고 해서 공방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지금까지 좀 보면서 이분이 문제 제기를 갖고 한 제가 한 반 정도 본드가 한번 너무 좋았는데 이 티픽은 안 봤거든요. 그냥 어떻게 또 이걸 마무리할지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걱정도 되고 마무리가 너무 될까 봐서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가툴 가완디에 어떻게 좋을 것인가 한 반 정도 받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데 못한 말 있으면은 누구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기도 마실까요? 바로 처럼 네. 다음 주에 이 나머지 두 번 함께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또 일주일 제일 또 피곤한 시간에 같이 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또 이렇게 좋은 책 보고 감사합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네. 서울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소공영 볼 겁니다. 그 영화는 보면 볼수록 우리가 국민영화라는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되나봐요. 소공영 되게 좋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소공영 6시에 사랑 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나온 데다가 맞아. 여기저기 저기 공고속 통과서